I was cleaning my phone, it got turned off. Man, I love this phone. This phone is so good. So good. So good. This today. It's water, like a bucket, water bucket. I have to stop. Stop back. I have to stop. Bringing stuff back. Let me drink one and a half shot. Today is is 28th. Weather's 16 in the morning. Weather's pretty good. So it's gonna be May. Very simple, right? I have the shaver, and I have the hair clipper, right? It takes like 30 seconds to shave. It takes a minute to cut my hair. So like before, I didn't have this. I used to use razor, and it took me a long time. Get hair all over the place. Jayla가 또 이것도 인스타그램을 또 껐어. 뭐가 문제지? 왜 껐을까? 뭐 여러 생각이 있는데, 제일라가 그 카툰 올려놓은 거. 무슨 얘기하는지 안다고, 그치? 내가 나무고, 제일라는 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심벌리즘으로, 그거를 갖다가 비디오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뭐, 내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있는데 제일라가
오면은 어떨까? 뭐 내가 뭐 뭐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근데 뭐 만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내가 뭐 숨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왔어. 그럼 내가 왜 왔냐고 나왜 왔냐고 막 화내고 그러지 않는다고. 왜냐면 뭐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거기 뭐 내가 뭐 무슨 뭐 내가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것도 근데 어차피 그것도 다 홀리스피릿이 허락하는 걸 해야지, 어프로브 해야지 올 수 있는 거니까. 오면은 뭐 일단은 홀리스피릿 어프로브 했으니까는 뭐 내가 뭐 도망가고 숨고 화내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얘기 이것저것 얘기하고 약간 서로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맨 처음 내가 옛날에 제일라랑 그 저기 칸택했을 때 제일라브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랬다고. 나중에 내가 무슨 책 같은 거 프린터 내가 그 출판사 같은 거 할 건데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제일라는 일하고 싶다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막 이래 뭐 바깥에서 이제 그 캠퍼 가지고 있으면은 제이라가 충분히 내가 니고나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로 만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나도 내가 뭐 도망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맨 처음 만나면은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서로 잘 맞으면은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맞으면은 뭐 며칠 있다 따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ESP가 좋으니까는 좋으니까는 같이 그냥 있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도 그냥 좋아. 기분이 좋아. 뭐 그런 식이야. 거기다가 뭐 술 마시면 또 기분 더 좋겠지. 거기다가 뭐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섹스까지 하면은 뭐 기분이 뭐 만 배 천 배 되는 거지. 근데 뭐 그거는 그냥 strictly friends, strictly friends. 비 오나 지금? 바깥에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이라가 또 인스타그램을 또 꺼가지고 뭐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치 뭐. 어쨌든 나 지금 8분 됐네. 8분 됐고 뭐 다 홀리스피릿이 다 어프로브 해야지 다 되는 거야. 가능한 거야, 그지? 어프로브 안 하면은 뭐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지? 홀리스피릿이 다 하는 거니까 잠을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잤어. 9시에 침대 갔어.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잤어. 그럼 12시부터 3시까지 못 잤어. 그럼 3시부터 뭐 6시 뭐 8시 뭐 이렇게 계속 잠도 잤다고. 바깥에서 같이 다니면서 밥 먹으면 재밌지. 왜냐면은 식당에서 혼자 오는 거 안 좋아해.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안 좋아해. 그러면 혼자 들어가더라도 2인분 시켜야 돼, 2인분.
가지고 1인분 먹고 1인분은 싸 가지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인분 시켜야지. 1인분 시키면 식당 주인들이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해. 참 뭐, 모르겠어. 뭐라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국에서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 혼자 오든, 뭐, 둘이 오든, 셋이 오든, 뭐, 전혀 그런 건못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청국장이나 아침 먹고 점심때는 돼지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까? 그 일본 이거 진절 이거 생강 이거 얻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반찬이 하나 더 늘어났거든. 내 생각에 고추장은 버려야 될것 같아. 한 2년, 3년 됐거든. 뭐, 별로 안 먹으니까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생강을 집어넣고 반찬이 하나 더 늘어난 거야. 고추는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반찬이 김치, 닭광, 생강, 장아찌, 그리고 반찬이 그거 하나 더 늘어난 거지. 사과를 5kg 오더했거든. 5kg 한번 보고 싶어. 그냥 버리더라도 먹다 버리더라도 어떤 상태로 보내주는지 한번 보고 싶어. 5kg에 9,000원이면 뭐. 되게 좋은 딜이지. 되게 좋은 딜이지. 그리고 체다 치즈 소스. 치즈가 200g에 4불 하거든. 근데 이거는 2kg에 10만 원이잖아. 만 원. 4,000원이죠. 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빵에다가 발라가지고 먹는 게 그거 낫다. 한 10배 4,000원이면 얼마야? 한 4만 치즈로 먹으면 4만 원인데 이걸로 먹으면 1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뭐 훨씬 낫지. 치즈는 200g에 4,000원인데 이거는 2kg에 1만 원이니까 뭐 10배? 10배로 난 거야, 10배로, 그지? 단무지도 이거 한 4개월, 5개월 먹는데 아삭아삭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어. 한 4개월 동안 먹어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묵지 않아. 이렇게 막 소프트 되지 않아, 소프트. 되지 않아. 이거 밥만, 닭강 이거 뭐 2,000원 이거 뭐 저기 하나 저통 하나 찾고 노란 통 노란 거 이거 하나 찾고 저기 700g인데 여기 또 하나 있어 이만큼. 그러니까는 뭐 이거 뭐 4개월 동안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는 끝이요. 한더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저 뒤에 꼬치 있거든. 뒤에 저거 버리고 저기다가 생강도 넣고. 반찬은 뭐 장아찌니까 그래야 좋아해. 그 생강
그 생강 슬라이스 맛있어. 단무지보다 이게 난 이게 더 좋아해. 저기 생강 더 좋아해. 물도 여기다 트랜스퍼 해가지고 여기다 트랜스퍼 해가지고 냉장고에 좀 집어넣고 이러면 시원하게 먹어야지 기분이 좋으니까는. 담배를 잠깐 조금 피게 되네. 어저께 얘기밖에 안 듣는데도. 15분이네 벌써.